지금 꿀벌들이 방한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. 사과, 농약 사과, 고독성 농약 사과, 오리지널 농약 사과, 자연 오염된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 장수 사과 농약 사과. 꿀벌들은 말벌이 오면 이렇게 애호사입니다. 애호사서 온도를 40도까지 끌어올립니다. 40도까지 끌어올려서 이 말벌을 우리가 일명 삶는다 그러죠. 열을 올려서 죽입니다.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. 아무리 약한 꿀벌이라도 자기 집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장수 농약 농법에는 꿀벌이 대책이 없습니다.